여기는 무등산 국립공원 서석대입니다. 서석대 표석 뒤로 보이는 뾰족한 봉우리가 57년 만에 상시 개방된 인왕봉입니다. 오늘 무등산에 있는 식물들을 탐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순군의 수만리 무등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날씨 좋고요. 파란 하늘입니다. 무등산의 정상부가 57년 만에 개방이 돼서 인왕봉도 보고 또 무등산에 있는 가을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네, 마리 인사를 하네요. 어우, 제 배를 두드리네요. 수만 탐방지원센터로 가는 마을길 주변에서도 여러 식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빨간 열매를 단 줄사철나무가 보이고요. 열매를 익히고 있는 푼지나무도 보입니다. 푼지나무 줄기에는 가시가 있어서 만지면 찌르지요. 자, 여기에 마을 근처에 있는 이게 가래일까요? 일본 가래일까요? 또 다른 가래 종류일까요? 열매에 날개가 덜 발달되어 있네요. 길쭉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우리나라 자생 가래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봉선도 꽃을 피워서 일행을 반깁니다. 봉선화와 비슷한 우리나라 토종 자생식물이죠. 담배풀입니다. 담배풀 속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꽃대의 길이가 가장 짧아서 줄기에 네, 두상화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꽤 많은 개체들이 자라고 있네요. 향유도 한창 꽃을 피웁니다. 향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꿀이 많은지 여러 곤충들이 와서 꿀을 빨고 있습니다. 산비장이도 보입니다. 보통 산비장이는 높은 산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인데 초입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늘 무등산 등산을 하는 동안에도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근래에는 북방 산비장이와 산비장이를 구분하기도 하지요. 잡초 중에 하나인 진득차리입니다. 열매가 진득진득한 분비물이 있어서 옷에 잘 달라붙지요. 남방계 식물인 예덕나무도 무등산 곳곳에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을꽃 수쿠령도 길가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숙부쟁이도 한창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라는 여러 숙부쟁이들 중에서 이 숙부쟁이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자생을 하죠. 물론 심어놓은 것은 중부지방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꽃 향유도 무등산 곳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지대에서도 자라지만 높은 산 능선에서도 자라고 있었는데 중봉에서 많은 개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용추폭포 갈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군요. 계곡 주변 돌이 쌓여있는 전석지에 상산나무가 무리를 이루어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가 달린 나무들도 보이는군요. 열매가 달린 나무는 물론 암나무입니다. 상사는 암나무와 수그루가 따로 있는 암수 딴그루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삭과가 보통 3개나 4개씩 모여서 달려 있습니다. 식물 전체에서 냄새가 나죠. 개비자나무도 자라고 있는데 키가 훌쩍 큰 것들이 많아서 다른 곳에 자라는 키 작은 개비자 나무들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갯 숙부쟁이라는 숙부쟁이 종류도 자라고 있습니다. 한해살이 풀로서
바닷가와 들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죠. 무등산이 가을 꽃하면 역시 억새입니다. 억새 또는 참억새라고 하는 이 억새가 무등산 곳곳에서 초원지대를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을 무등산 산행 내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초나무도 까만 열매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열매 겉에 기름기가 많아서 번들번들해 보이죠. 줄기에 난 가시는 어긋나죠. 호생하죠. 그게 특징입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는 산초나무 열매의 모습입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서 거북고리와 개모시풀은 같은 종으로 판명이 났죠. 이 연구에 따르면 이 무등산에 자라고 있는 바로 이 식물은 개모시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 외에도 무등산에는 외모시풀, 좀게임나무 등이 자라고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모시풀과 다른 모시풀 종류도 한 종 더 자라고 있었습니다. 까실숙부쟁이도 한창 꽃을 피우고 있었고요. 단풍이 불그스레 든 나무들이 계곡 주변에 보였는데 사람주나무가 가장 먼저 아름다운 단풍을 달고 있었습니다. 암수 딴구리의 나무로서 주로 남부지방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는 대극과 같은 대극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풀이 아닌 나무죠. 털조작나무는 왕다람쥐꼬리, 무둥치 등과 함께 무등산에 자라는 희귀식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립공원 공단은 무등산의 깃대종으로 지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농나무과 식물답게 줄기는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른 봄에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는데 벌써 잎을 낼 새순과 그 주변에 꽃지댈 봉우리를 꽃눈을 달고 있었습니다. 잎은 생강나무와는 사뭇 다르게 생겼죠. 줄기 끝에 뾰족한 것이 잎눈이고요. 그 주변에 서너 개가 붙어 있는 둥근 것이 꽃눈입니다. 그래서 꽃이 필 때 새순 주변을 둘러싸고 노란 꽃이 피죠. 농나무과의 털 조작나무를 만났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화순 쪽에는 많은 털조작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장불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머리째에서 장불재까지는 약 1.7km의 거리로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장불재에도 억새가 많이 자라고 있고 잎석대 일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 무등산을 즐기기 위해서 장불재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식사를 하는 분들도 많죠. 장불재 옆에 미국 숙부쟁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생태계 고려한 식물로서 환경부는 이 식물을 관리하고 있고 이 식물은 보이는 즉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식물인데 국립공원에 이렇게 버젓이 자라서는 안 되겠죠. 관리가 돼야 될 식물입니다. 장불재에서 서석대까지는 잎석대를 거쳐가는데 30분 정도 걸리죠. 장불재에서 출발하자 역시 등산로를 따라서 많은 억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억새 사이에서 보랏빛 꽃을 피운 용담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꽃을 달고 있는 그런 개체였는데요. 이후에 중봉까지 가면서 많은 용담 개체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산부추도 자줏빛 꽃을 한창 피우고 있었습니다. 구상나무 식재림입니다. 1994년에 1200여 그루의 나무를 인공 조림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질적인 구상나무가 무등산 장불재 일대에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지 하는 여러 가지 논의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특산식물로서 귀한 식물이기는 한데 무등산에 원래 자라지 않는 이 나무를 계속해서 키울 것인가 하는 논란인 것이죠. 구상나무 식재 때 같이 심어진 것으로 보이는 주목도 이제 크게 30여 년이 지나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목나무도 이른 단풍을 물들이고 있었는데 단풍의 색깔이 노란빛이 강한 색깔이죠. 암수 딴그루 식물로서 숲의 줄기 껍질의 모습이 아주 특이하게 생긴 나무이기도 합니다. 참빗살나무가 빨간 열매를 주렁주렁 달리고 있습니다. 푸른 잎도 이미 떨구고 있어서 더 열매가 돋보여 보이는데요. 어떤 나무들은 잎과 열매를 같이 달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무등산의 트레이드마크인 잎석대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주상절리의 큰 바위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정말 장엄합니다. 단풍이 들었을 때의 잎석대 모습도 좋지만 가끔 하얀 눈이 내렸을 때의 잎석대 모습은 정말 장관이죠. 바위지대에는 구절초가 하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혀모양 꽃과 관모양 꽃을 동시에 가진 국화과 식물이죠. 잎석대를 지나 서석대를 향합니다. 멀리 서석대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 능선에도 억새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과 어우러진 억새 핀 능선이 장관입니다. 여기는 무등산 국립공원 서석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뾰족한 봉우리가 57년 만에 상시 개방된 인왕봉입니다. 여기는 무등산 국립공원 인왕봉입니다. 57년 만에 상시 개방된 지역입니다. 군부대 쪽은 아직까지 천왕봉을 포함해서 정상부를 갈 수 없고요. 여기까지 이번에 이제 개방된 그런 지역입니다. 인왕봉 정상에 참빗살나무가 운무와 단풍들과 함께 멋지게 어우러진 모습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푸른 잎도 조금 달고 있는 상태에서 빨간 열매들이 단풍과 대비되어 멋진 모습입니다. 정상일 때에는 오갈피나무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큰 개체였죠. 무등산에서 보호해야 될 식물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서석대를 거쳐 중봉 쪽으로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자 정령 엉겅퀴 또 나타났습니다. 꽃은 이미 지고 열매를 달고 있었는데 모인 꽃사귀의 조각, 즉 총포편이 기다랗게 생긴 모습으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급경사귀를 내려와 평지가 되면 중봉으로 올라가는 억새 밭길입니다. 드넓은 억새 밭이 펼쳐지고 뒤를 돌아다 보면 무등산 정상 일대와 서석대가 한눈에 들어오지요.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한 사면의 모습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중봉에 오르자 갯쑥부쟁이가 반깁니다. 탐사를 시작해서 내내 볼 수 있었던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바위지대와 초원으로 이루어진 중봉 정상부에 자라는 모습은 조금 이채롭게 보였습니다.
개숙구쟁이 근처에는 역시 능선에서 많이 보아온 구절초도 꽃을 한창 피우고 있었습니다. 꽃향유도 역시 군락을 잃은 것이 보였는데 저지대에서도 살고 있지만 고지대에 핀 꽃향유의 모습이 더욱 꽃 색깔이 선명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향유에 비해서는 훨씬 큰 꽃을 피우죠. 중봉에서 중머리제를 다시 향합니다. 중봉을 내려서자 천남성이 꽃이 아닌 빨간 열매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이파리의 단풍의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고도를 계속 낮추자 계절을 잊고 핀 산철쭉이 나타났습니다. 종종 산철쭉은 가을에도 이처럼 잎이 달린 상태에서 꽃을 단 모습을 볼 수 있죠. 중머리째에 닿아서 잠시 휴식을 하는 동안 싱아를 만났습니다. 꽃이 한창 피어 있고요. 아직 어린 잎을 단 어린 개체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 중머리째일 때는 싱아가 많이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중머리째에서 세인봉을 거쳐 내려가기로 계획을 했는데요. 세인봉일 때는 지금까지 무등산의 등산길과는 상당히 다른 바위로 이루어진 주변이 절벽인 그런 곳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풍광은 무등산의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또 다른 새로운 풍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잠깐의 소나기 후에 생긴 멋진 무지개도 감상하는 기회를 얻었죠. 바위지대답게 특별한 식물들도 나타났는데요. 난장이 바위솔 대군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꽃은 진 후여서 아쉽기는 했지만 큰 군락을 만나서 반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 일대에서 애기장구채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꽃이 져서 아쉬웠습니다. 까마귀밥 여름나무에 암나무가 붉은 열매를 익히고 있었고요. 양치식물인 쇠고비가 한두 개째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큰 군락까지 나타나서 오늘 무등산 탐사에 대미를 장식해주는 듯 했습니다. 두꺼비도 보이네요. 거의 산행을 마감할 쯤에도 귀한 식물들이 나타났는데 줄기가 하얀 색깔로서 특징적인 합다리 나무도 붉은 열매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깃골 겹잎을 가진 나무로서 남부지방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밀나물입니다. 청가시 덩굴처럼 보이지만 가시가 없는 지상부가 겨울에 거의 사라지는 그런 식물이죠. 우리나라의 아스파라거스라고 할 수 있는 산나물입니다. 2023년 10월 14일 한국의 재발견 식물탐사대와 함께한 무등산 식물탐사였습니다.